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 챌린지입니다. 오늘 건강 여행은 띠별 운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 각 띠별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쥐띠입니다. 오늘은 하늘에서 새로운 기회가 비처럼 쏟아지는 날입니다. 팀워크에서 빛을 발하며 특히 동료나 친구들과의 협력이 큰 성과를 낳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개인 목표를 다시 점검하고 스스로의 발전에 집중해 보세요. 단, 재정적인 결정은 조금 신중하게 하고 오늘의 행운을 더욱 키우기 위해선 파랑과 은색을 입고 1과 9라는 숫자와 연관된 것들을 가까이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북서쪽으로 향하면 더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소띠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오늘은 차근차근 나아가며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날입니다. 특히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무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몸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위험한 투자나 충동적인 결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란과 갈색의 따뜻한 색감을 입으면 마음이 더 차분해질 겁니다. 2와 8의 숫자는 행운을 가져다 줄수 있고 남쪽으로 걸음을 옮길 때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호랑이띠입니다. 오늘은 리더십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날입니다. 동료들이 당신의 에너지에 끌려 자연스럽게 리더로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다만, 과한 자신감이나 스트레스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차분하고 신중한 태도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오늘은 빨강과 오렌지 같은 강렬한 색상이 활기를 대줄 것입니다. 3과 7의 숫자는 행운을 동쪽으로 향하는 것이 기운을 높여줄 것입니다. 네 번째, 토끼띠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성장과 함께 사회적인 연결이 중요한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큰 이익이 따를 수 있어요.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특히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초록과 청록의 자연스러운 색상을 입으면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4와 6의 숫자가 재정적 결정을 돕는 데 도움을 주며 동남쪽으로 향하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용띠입니다. 용처럼 비상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은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날입니다. 변화와 성공의 기운이 가득한 시기이니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세요. 금색과 흰색 같은 빛나는 색상을 입고 1과 5의 숫자와 함께 한다면 행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서쪽으로 향하는 것이 성공의 기운을 더 키워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뱀띠입니다. 지나친 자신감은 금물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건강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날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라색과 검정은 오늘 안정감을 줄 색상입니다. 2와 8의 숫자를 가까이 두면 조화로운 기운을 얻을 수 있고 남서쪽으로 향할 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말띠입니다. 오늘은 긍정적인 변화가 다가오는 날입니다. 직장에서의 성과가 예상되며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에 적응할 때 특히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고 차분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색과 초록색의 밝은 색상은 기운을 높여줄 겁니다. 3과 9의 숫자와 함께 동북쪽으로 향할 때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덟 번째, 양띠입니다. 인내심과 균형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힘을 쏟으면 더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란과 주황의 활기찬 색상을 입고 5와 7의 숫자와 연관된 일에 참여해 보세요. 남쪽으로 향하면 평온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홉 번째, 원숭이띠입니다. 직장에서 당신의 능력이 빛을 발하는 날입니다. 재정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며 개인적인 성장에도 큰 도약이 있을 것입니다. 금색과 파랑색의 색상을 선택하고 4와 6의 숫자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서쪽으로 향할 때 행운의 기운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열 번째, 닭띠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시기입니다. 재정적인 발전이 기대되지만 건강에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과음이나 과식을 피하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색과 빨간색은 결정을 도와줄 색상입니다. 2와 8의 숫자가 행운을 더할 것이며 남쪽으로 향하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번째, 개띠입니다. 오늘은 조금 도전적인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와 재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차분하게 대처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피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색과 흰색의 차분한 색상과 1과 5의 숫자를 가까이 하세요. 서쪽으로 향하는 것이 안정감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 돼지띠입니다. 돼지띠는 번영의 기운이 가득한 날입니다. 하지만 겸손함을 잊지 말고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색과 검정색의 안정적인 색상은 당신의 길을 밝게 해줄 것입니다. 3과 9의 숫자가 행운을 더할 것이고 동쪽으로 향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의 운세를 참고하여 각자의 띠에 맞는 행운의 색깔, 숫자, 방향을 활용해 더욱 긍정적인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여행 오늘의 운세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